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홍석씨가 이찬원씨의 인사성에 대해 칭찬을 해 화제인데요. 앞서 이찬원씨의 착한 인성 폭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스터트롯 방영 당시 이찬원씨의 동창생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은 졸업생 전 담임선생님 선물로 10kg 쌀 두 포대를 샀던 일화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찬원이 덕분에 반이 그나마 잘 굴러갔다. 또한 덕분에 여러 번 웃기도 했다며 여기까지 온 거 고생이 많았다.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 라며 응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2시에 방송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는 뮤지컬 배우 강홍석 씨가 출연해 사랑의 콜센터 촬영 후일담을 공개했는데요. 강홍석 씨는 뮤지컬 배우 특집으로 꾸며진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해 탑6와 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강홍석 씨는 실제로 본 이찬원은 어떻냐라는 청취자분의 질문에 무척 순박해서 놀랐다. 인사성이 밝고 예의도 넘쳐서 몸둘 바를 몰라 했었다라며 이찬원 씨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쵸, 이찬원 씨의 인품은 정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또한 팬 사랑도 넘쳐서 팬덤 찬스 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가 장민호 씨의 7번 국도를 열창했습니다. 지난 25일 밤 10시에는 특별 편성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프리미엄이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날 사랑의 콜센터 프리미엄은 언택트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휴가송 특집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멤버들은 신청자들과 전화통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이찬원씨는 신청자분으로부터 장민호씨의 7번 국도를 신청받아 폭풍 가창력을 자랑했는데요. 이찬원씨의 7번 국도 무대에는 임영웅씨, 영탁씨, 장민호씨, 김희재씨가 코러스로 나서며 노래의 맛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찬원씨는 100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멤버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찬원 씨는 원곡자 장민호 씨에게 형 코러스 덕분이다 라며 공을 돌렸는데요. 이에 장민호 씨는 아, 노래 줘야겠다 라며 흐뭇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를 비롯한 패밀리가 떴다 팀의 메들리 영상이 305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23일 미스 앤 미스터 트롯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패밀리가 떴다 메들리, 고재근, 김호중, 이찬원, 정동원, 미스터트롯, 기부금, 팀미션, 백세 인생, 청춘, 고장난 벽시계, 다 함께 차차차, 젊은 그대, 희망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었는데요. 이는 오늘 26일 기준 305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이찬원, 천년바위, 천년묵은 구수미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이 영상은 26일 기준 195만 뷰를 돌파하며 200만 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찬원 씨의 천년바위는 정말 엄청난 무대였습니다. 자, 이어 지난 6월 11일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이찬원 밤 열차 또 마을 후 출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이 영상은 26일 기준 조회수 100만 뷰를 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찬원 씨가 선보인 밤 열차 무대는 당시 원곡자 김연자님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 미스터트롯 영화 개봉이 확정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찬원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6의 전국 투어 콘서트도 확정이 되면서 많은 팬분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가 앞으로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